Hi guys, I'm Ken.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오늘 보실 표현부터 보시죠. Come on, make some room. Come on, make some room. 네, 오늘 저희가 알아볼 표현은요. 어우, 들어와요. 자, 자리 좀 만들어드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이제 귀한 손님이 왔거나 갑자기 그런 그런 방문객이 왔을 때는 빨리 이제 환영을 해야죠. 어서 오세요. Come on. Make some room. 이런 표현 써요. Make some room. Make 만들다 some room. 공간을 만들어라. 이번에 이제 자리 좀 만들어드려. 그렇죠. 누군가 왔는데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가만히 지켜보면 안 되겠죠. 좀 앉을 자리라 이런 거를 좀 마련해 드려야 딱 와서 앉고 뭐 얘기를 하겠죠.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자리를 마련하다, 좀 자리를 만들다 이럴 때 make some room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come on, make some room. 그럼 아, 어서 오세요. 자, 자리 좀 만들어 드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Come on, make some room. Come on, make some room. 자, 그럼 make some room을 이용해서 또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트럭에 차에다 짐을 실어야 되는데 또 공간이 부족해. 그럴 경우는 어떻게든 좀 잘 수납을 잘 해서 공간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좀 트럭 안에 좀 공간 좀 이렇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Can you make some room in your truck? 당신 트럭 안에 좀 공간을 좀 만들 수 있을까? 제 짐 좀 실어야 되는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Can you make some room in your truck? 다 볼까요? 뭐 애기들을 막 데리고 왔어요. 이제 어른들 자리에서. 그래서 애기들이 좀 있어야 되고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좀 애기들을 위한 공간 좀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Please make some room for kid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Please make some room for kids. 아이들 위한 좀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 그렇죠? 막 그런 거 안 만들어 놓으면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난리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make some room. 그러면은 공간을 만들다, 어떤 자리를 마련하다. 이거 꽉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